국제설계 공모를 거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청 신청사 바로 옆에 청주에서 가장 높은 49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주변의 조망권을 가리고 청주시 신청사의 상징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청주의 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49층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해 3개동에 662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도로 하나를 건너 청주시청 신청사가 들어섭니다. 5년 뒤 준공되는 신청사는 15층 내지 20층 규모로 높이가 2배가 넘는 49층 건물에 가려지게 됩니다. 신청사 건립이 되는데 경관이 가리니까 아쉬운 문제죠.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불만입니다. 청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시내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무심청과 우암산 조망권을 가리고 일부 단지는 상당 시간 빛이 안 들어온다며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존 세대의 입주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청주시도 아파트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동의하지 않았고 건축위원회의 층수 하향 공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또 높이 제한, 고도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법 아니면 또 저희 주택법에 적합해서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신청사를 짓겠다는 청주시.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에 가려 마치 꼬마 빌딩처럼 왜소한 모습으로 비춰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